안녕하세요. 꽃대신당 이화정 무당입니다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한 지가 한 8개월? 반 이 정도 됐죠. 거의 1년 됐겠지.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네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리밍을 이제 이제 하는 걸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스트리밍으로 인해서 이 시청자분들께 좀 이런 많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. 그러니까 많이 알려주세요. 뭐 진솔된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. 뭐 제가 아는 한은 저에 대해서 궁금점, 궁금했던 거, 필요했던 거 제가 이제 짜서 아는 한 다 하겠습니다. 따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공지도 이제 시청자분들께 드리긴 하겠지만 많이 좀 들어와줘서 소통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일단 첫 방송은 2월 15일부터 이제 방송을 이제 첫 방송을 이제 시작하게 될 건데 네네 시간 안 잡혔는데 시간? 우리 시간 언제로 할까? 좀 늦은 시간. 시청자분들께서는 보통 퇴근하고 그렇죠 한 밥 먹고 한 9시 정도? 9시? 저도 9시 시작할까요? 9시 우리 항상 9시잖아 9시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좀 지나오신 거라서 좀 어떠세요? 올해? 그렇죠 올해 계획한 거? 그렇죠 이제 뭐 계획이라든지 이제 앞으로의 어떤 이런 생각이나 뭐 계획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시청자분들께서 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께 좀 더 이 꽃대신당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셨고 또 관심도 갖고 또 궁금한 점들 또 저에 대해서 선입견들 이런 거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무당으로서 무당으로서 또 좀 더 영적인 거 영한 소리 잘 해드리고 싶죠 그래서 실수 안 하고 내가 영적인 거 실령님한테 잘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정확한 점사 성격대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또 이 꽃대신당 인상이 막 싸나워서 뭐 보통이 아니다 싸납다 뭐 인상하고 틀립니다 점하고는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 갖지 마시고요. 이제 좀 옆에 언니처럼 또한 뭐 이모처럼 말 못한 사연들 뭐 아니면 친구처럼 엄마처럼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또 조언을 많이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해주시고요. 제가 그리고 뭐 선생님 또 무료점사도 또 이제 계획이 돼 있으시죠? 무료점사도 그날 하면서 추첨해서 즉흥적으로 좀 할게요. 그래서 좀 궁금했던 거 이런 분들도 그동안에 좀 어려웠던 거 이렇게 좀 하면서 이제 맞춰가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부족함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잘 사랑을 해주셔야 제가 이 꽃 대신에 이화정이가 힘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더 맞춰가지고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?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. 꽃대신당 많이 응원해주시고 좀 여러분들한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조언 많이 해주세요. 아셨죠? 네. 네 그날 뵙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 감사합니다.